미국 텍사스주에서 하늘을 날던 열기구에 불이 붙으면서 추락해 최소 16명이 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열기구가 고압선을 건드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사고는 현지 시간 오전 7시 40분쯤 미국 텍사스주 록하트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하늘을 날던 열기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불길에 휩싸인 채 추락했습니다. First, I heard a whoosh, you know, like a whooshing sound, and then it just a big ball of fire up. 열기구에 타고 있던 탑승객과 조종사 등 최소 16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2013년 이집트에서 열기구 추락으로 19명이 숨진 이래 최악의 열기구 참사입니다. NTSB, 연방교통안전국 등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고압선을 건드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You have coordination with a number of resources here, local, state, and federal, getting the documentation. 지난 2014년에도 버지니아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 열기구가 고압선을 건드린 뒤 추락해 3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초원지대가 넓게 펼쳐진 열기구 명소지만 곳곳에 고압선이 지나고 있어서 충분한 고도 유지가 필수입니다. 열기구는 여객기와 달리 탑승객 명단을 남기지 않아 미국 수사당국은 일단 탑승자 수와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